안녕하세요. 28살 외야수 최현성입니다. 충암중학교 졸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충암고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갔다가 LG 트윈스 신고선수로 갔다가 방출되었습니다. 아, 네, 저는 발이 빠릅니다. 최현성! 3초 59! 아무래도 제가 몸이 좀 왜소하다 보니까 장거리 타자보다는 그냥 상대팀 수비를 좀 혼란시키거나 스피드로 승부하는 수비 쪽에 좀 강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신고선수로 들어가서 좀 위축된 것도 좀 그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고 좀 타격 쪽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외야수라는 포지션이 수비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야보다는 타격이 좀 더 좋아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마 그 타격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좀 방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지금.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네, 이것저것 많이 바꾸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단타 위주로 좀 컨택 능력으로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장타도 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윙 궤도도 좀 많이 바꾸고 좀 장타 생산도 많이 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비 면에서 수비 이제 범위나 이제 타구 판단 그런 쪽에서 되게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. 내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나 송구 면에서도 다른 외야수보다는 더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추어 때는 좀 단타 위주로 가는 타자였다면 지금은 좀 장타 생산 능력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홈런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네, 그런 부분을 좀 변했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